오늘은 2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할 건데요. 그냥 밖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팔 동작들을 같이 진행할 거고요. 또 스쿼트나 런지로 걷는 동작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에 체지방을 정말 제대로 태울 수 있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꾸준히 한달 동안 해주시면 체중관리 효과 확실히 보장드리고요. 정말 신나는 음악들만 엄선해서 골랐으니까 오늘 저랑 같이 신나게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동안 쌓인 뱃살도 같이 한번 날려볼게요.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주기 위해 손목을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걸어줄게요. 오늘 운동은 총 4개의 서킷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서킷당 총 9개의 동작을 각각 30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동작은 그냥 설렁설렁할 때보다 크게 크게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같이 앞으로 20분 동안 한번 신나게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동작을 파이팅 있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손바닥을 앞으로 밀면서 양발 오른쪽 왼쪽 번갈아 옆을 찍어줄게요. 조금 더 팔뚝에 확실한 자극을 위해 팔은 최대한 끝까지 쭉쭉 밀어주시고요. 발도 조금 더 힘있게 옆을 찍어서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자극이 갈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번에는 손바닥을 위로 두 번씩 쭉쭉 밀어주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 두 번씩 옆으로 걸어줄게요. 계속해서 팔을 움직이니까 팔이 막 엄청 아파오죠? 그래도 끝까지 힘있게 위로 쭉쭉 밀어서 이번 기회에 팔뚝살 라인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양팔을 위로 펼쳤다, 옆으로 펼쳤다, 아래로 펼치면서 동시에 양 발뒤꿈치로 오른쪽 왼쪽 엉덩이를 번갈아 차볼게요. 꼭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발 동작을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양팔도 반동으로 펼치기보다 팔뚝 힘만 사용해서 양팔을 절도 있게 펼친다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그래야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양손머리 뒤통수에 대고 양 팔꿈치 번갈아 크로스로 반대편 무릎으로 가져오면서 걸어줄게요. 이 동작은 코어 힘을 강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릎과 팔꿈치를 서로 가까이 가져올수록 뱃살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복부 힘을 사용해서 무릎을 최대한 올려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양발 어깨 너비 3배 정도 벌려서 와이드 스쿼트 진행할 건데요. 양손끝 발레를 하는 것처럼 둥글게 모아 들이마시는 호흡에 위로 올리면서 앉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양팔 내리면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양팔 끝은 바깥쪽 45도로 열어주시고요. 상체는 최대한 꿋꿋하게 세워서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양손 가슴 앞에 가져와 서로 꽉 찢긴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반복할게요. 절대 위로 끝까지 다 올라오지 마시고 반 정도 올라오면 바로 다시 앉는 동작 반복해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껴볼게요. 이때 호흡은 절대 멈추지 마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뱉어줄게요. 이번에는 오른손 뒤통수로 가져와 오른 허벅지로 단단히 발 매트에 지탱한 상태에서 왼무릎, 오른 팔꿈치 쪽으로 가져오는 동작 반복합니다. 이렇게 몸통을 비트는 동작을 통해 옆구리에 위치한 복사근에 많은 자극이 가기 때문에 몸통 자체를 가늘게 만들고 옆구리 라인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들어갈게요. 동작을 진행할 때는 항상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코어 힘을 사용하고 옆구리 쪽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릎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서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될 수 있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서킷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30초 동안 휴식 들어갈게요. 물 충분히 마시고 가빠진 호흡도 충분히 골라서 두 번째 서킷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크게 뒤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걸어줄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위로 들어 올렸다, 내쉬는 호흡에 내려줍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앞으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걸어줍니다. 만약 팔을 돌릴 때 어깨에 부담이 좀 가는 것 같다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원을 작게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아래쪽을 두 번씩 밀어주면서 양발 오른쪽 왼쪽 번갈아 옆을 찍어줄게요. 이때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펼 정도로 팔을 과하게 뻗어주시면 어깨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을 밀어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 번갈아 두 번씩 옆으로 걸으면서 양팔 옆으로 쭉쭉 펼쳐줄게요. 항상 걸을 때는 복부에 힘을 딱 줘서 가슴과 어깨 최대한 곧게 펴주시고요. 턱은 살짝 들어 올려서 조금 더 바른 자세로 동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손 모아 위로 올렸다 내리면서 양무릎 번갈아 터치해 줄게요. 항상 어깨는 최대한 낮춰서 으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 진행해 주시고요. 무릎을 들어 올릴 때는 골반이 너무 흔들거리지 않게 코어힘 단단히 잡아 균형 딱 잡아 주실게요. 이번에는 양발 어깨 너비 2.5배 정도 벌린 상태에서 양손 번갈아 크로스로 주먹 날리는 동작 반복합니다. 주먹 가슴 쪽으로 가져올 때 살짝 주저앉으면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주먹 날리면서 몸통 옆으로 살짝 비틀어 옆구리가 쫙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번에는 양발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양팔 앞뒤로 번갈아 뻗으면서 스쿼트 펄스 들어갈게요. 양무릎 모아지지 않게 항상 허벅지 안쪽 긴장 유지하시고요.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복부와 힙에 힘을 계속 유지해서 방아쇠 동작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양팔 위로 만세하면서 양발 번갈아 뒤로 보내 런지 동작 반복할게요. 항상 양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정렬 맞춘 상태에서 동작 진행해 주시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등과 허리를 최대한 펴서 바닥과 수지 상태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양팔 위아래로 휘저으면서 오른발 왼발 번갈아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시선은 편안하게 바닥 바라보시고요. 코어 단단히 잡아 골반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양발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목에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합니다. 이번에는 양매트 사이를 왔다 갔다 걸어줄게요. 매트 끝에 도착할 때마다 한 손 위로 만세하면서 같은 쪽 발 들어 올려 몸을 반대편으로 틀어줄게요.
항상 몸을 틀어줄 때는 복부와 힙에 힘을 딱 잡아서 코어 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서킷이 끝났습니다. 이제 30초 동안 휴식 들어갈게요. 이번 휴식이 끝나면 지금까지 했던 총 18가지 동작 설명 없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오늘 운동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세 번째 서킷이 끝났습니다. 이제 30초 동안 휴식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 서킷 들어갈게요.
네, 드디어 오늘 20분 걷기 운동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저희는 내일 아니면 딱 하루 정도만 쉬고 모레 다시 뵙도록 할게요.